이게 뭐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진짜. 아 이거 비용신 게임이야 이거는 진짜 못하겠어.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예크! 어우 저치기. 감각을 오직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아 이 씨발 미친 새끼들. 아니 투타가 여기까지 쳐오네 이 개새. 어유 십새끼들. 아군이 왕했습니다. 다 봐줘야겠는데 이거. 이렇게 지까버리면 나 어떡하라는 거야, 귀나. 어? 아, 진짜 못하겠다. 게임 못하겠다. 이번엔 값진 시간을 치를 것이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저를 처치했습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조심해! 아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이겨주면 안 돼. 반드시 해방시켜야. 하는 거 봐봐. 지배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겠어. 나 혐오스럽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이 패배.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뷰 아니냐? 이게 말이 돼? 그냥 아, 만나면 그냥 뒤져주는데 계속 뒤져주는데 이거 어뷰 아님 진짜? 아 근데 진짜 솔랭 한판 하니까 멘탈 개나간다. 아니 바텀은 진짜 아니 어떻게 4렙갱을 당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거 하나 생각하는 게 어려워 게임하면서? WQ를 막은 거야? 이때부터 주는 거랑 솔직히 어쩔 수 없긴 한데 하... 진짜 너무하다 근데 이거 진짜. 근데 정글러가 탑 같은 데 가면은 그브나 그라가스 같은 거 해야 돼. 이렇게 이런 픽 하면 안 돼. 카운터 존나 많고 그냥 아예 그냥 극과 극인 이런 챔피언을 순위도 존나게 높아야 할 만한데 살킬레 정도는 돼야 하는 거지. 우디를 왜 하냐고? 저주빌과 남부진 먹. 저주빌과 남부진 먹. 맨션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저번 멘탈 너무 세게 나간다 진짜. 아 이거 회복이 안 되네 지금. 마음이 너무 다쳐가지고. 나이스! 이게 역법이지, 얘들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탑은 뒤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씨발.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야, 이 새끼들. 나와. 아, 제발 한 번만. 저를 처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아, 내가 없으면 다 죽어 팀은. 도대체 뭔? 아니 이걸. 아 진짜 얘들아, 니들 진짜 X같이 못한다. 아 그냥 져라. 안 해. 병신들아. 아 나 얘네 이 못 이겨줘. 씨발 나 그 던질 거야. 병신 같은 새끼. 쳐 뒤져 그냥. 풀도 있네. 그냥 지샘 안함. 병신 새끼들아. 그냥 이기지 마. 이기지 마. 그냥 병신 새끼들아. 니들은 그냥 져. 진짜 아 이거 뭘 접어야 돼 진짜. 이런 새끼들이랑 어떻게 게임을 해 진짜. 사람 새끼들이야. 540분 마스터 78점. 그냥 좀비야 좀비. 그냥 이게 사람이 아니고 좀비 새끼들이야. 좀비 새끼들 진짜. 아니 근데 이런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게임을 이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아무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생각을 안 해. 그냥 버스밖에 없어 얘네 올라가는 방법이. 버스. 그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 절대. 남이 잘해서 이기는 것밖에 없어 답이. 그냥 조류에 휩쓸려서 밀물 때 같이 이렇게 밀려갖고 올라가고 썸을 때 쭉 빠지고 밀물 썸을 그냥 이거야 이 새끼들은.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해. 어? 아무 생각을 안 해. 이기려고 노를 젓지도 않고 닷을 내리지도 않고 이 씹새끼들은. 어? 그냥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가는 그냥 좀비 새끼들이야 그냥. 도대체 뭐하는 새끼. 이게 좀비지 뭐예요. 좀비예요 좀비 이거는. 어? 540판씩 처하면서 안 올리고 싶어? 그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생각을. 내가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니야. 위쪽이면은 아래 사리고 아래면은 위쪽 사리고 이게 어려워? 이 생각이? 여기서 내가 항상 매드모빌 찍고 하드캐리를 해야 올라갈 수 있는 이 구간이 아까 내 멘탈만 안 나가게 하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 이렇게 멘탈 항상 뭉개냐 플레이로. 나도 좀비예요. 나도 좀비인데 나는 그 좀비야. 좀비한테 물려가지고 아직 그 남라야. 남라 나 지금 이게 뭐.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아 이거 비용신 게임이야 이거는. 진짜 못하겠어. 아 맞다. 그리고 아니 이번에 유튜브 올라온 거 내 거 봤는데 그 룰루 그거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 이즈 카름하면 무조건 역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라듯 잘. 이건 씨발 병신 같은 소리예요. 니들이 오챌린저의 라인전 잘할 수 있어?
이즈 카르마 우리 팀 하는 새끼들 꼭 라인 푸시하다가 정글 생각 절대 안 하고 라인 푸시만 처하다가 뒤지고 대가리 박기 하고 맨날 뒤져. 내가 이거를 농담 아니라 15판 중에 12판을 경험해. 그래서 깨달은 지식. 이즈 카르마 리시 세니까 리시 세게 받고 정글 커서 이긴다. 바뀐 거야. 도대체 이 새끼들은 뭐 이즈 카르마면 무조건 역법을 해줘야 된다. 무슨 바텀에서 찡찡거리는데 내가 지금 통계적으로 여기 지금 몇 판, 200판 정도 하면서 느낀 게 이즈 카르마면 절대 세게 해주면 안 돼요. 그냥 대가리 박치기하고 정글 생각 안 하고 갱당해서 죽는 게 다반사야. 역법 해가지고 결국에 정글 요즘 풀캠 메타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쓸면서 상대가 만약에 그 점프 부빙 줘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봐봐. 역법 우리 정글 역법 풀캠 템포 맞추면 돼. 이즈 카르마는. 근데 우리 이즈 카르마는 항상 5캠 정도 5캠 4에서 5캠 할 때 딜교 쳐걸리고 3렙갱 와서 뒤지고 이게 그냥 공식이야. 이게 공식이야 진짜. 풀캠 부하 이게 여러분들 이거 정글러도 공감하냐? 이즈 카르마 캐틀럭스 다 공감하죠. 내가 이즈 카르마하고 캐틀럭스 할 때 이거 역법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정글 말리고 바텀도 이제 이즈 카르마의 강점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즈 카르마는 반반 가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서 정법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내가 그래서 저거를 뭐 저기서 설명은 안 해놨지만 결국에 이제 내가 더 이기기 쉽게 생각한 게 이건데 사람들은 모르지 이런 거를. 근데 이거 진짜 정글러도 극공감하지 않냐? 이 얘기? 요즘 메타 때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 공감할걸?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이제 대립을 하는 거지. 이제 바텀 하는 사람들은 정글러 개새끼다. 왜 정밥을 하냐? 어? 근데 얘네들이랑 나랑 티어가 솔직히 달라요. 그냥 나 시팅한 다음에 내가 커갖고 캐리하는 게 나아. 근데 뭘 정법했다고 찡찡거리고 있어. 그냥 아이디 보고 알아서 비켜주면 되지. 그냥 전신 다이아하고 그냥 전신 챌린저나 천점 정글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글 시팅만 해. 그냥 숨만 쉬어갖고 CS 먹으면 이겨줘 내가 알아서. 뭘 씨발 고집부려갖고 지가 캐리하려고 있어 그냥. 아니 이겨준다고 해도 그냥 고마운 거 아니야? 감사한 거 아니야? 도대체. 그리고 나 룰러한테 시비도 안 걸어서 나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룰러가 케인이 존재가 없어서 진 거 이미지라고 약간 솔로몬처럼 얘기하니까 빡쳐갖고 저렇게 한 건데 나는 별로 잘못했다고 1도 생각 안 하지 않대. 나는 채팅으로 진짜 그러니까 너무하게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채팅 안 튀거든요? 뭐 지가 솔로몬인 것 마냥 그냥 앞에 바텀에서 그냥 어? 유튜브 댓글에서 나 탓하는 거? 근데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해. 다 이해도가 다 다르고 나이도 다르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말한 게.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could be.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